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그 트랜스퍼 쪽은 전혀 안 해봤잖아요. 안 그렇죠. 해봤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많이 배웠죠. 트랜스퍼 마켓에 뭐 돈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그 한국 선수를 하나 더 프리미어 리그에 뛰게 하자. 그럼 이왕이면 지금 토트넘에 손흥민 선수가 뛰는데 그 뒤에 그 백업해 주는 선수들이 좀 부족해서 어떨 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저 앞에 최전방 공격수에서 저뒤그 수비수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력 손실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또 손흥민 선수가 그 앞쪽에만 있다가 더 많은 골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비 쪽이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왔으면 참 좋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사실은 뭐 밤에 잠안 자고 뛰었죠. 그리고 양쪽에 그 오해를 푸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중국에서는 옛날에 한번 토트넘하고 딜을 했다가 깨진 적이 있었나 무사된 보더라고요. 병리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토트넘에서 이제 연락을 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이 없었대요. 대응이 없어서 없던 중에 이제 저희 보고 한번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니까 처음에는 양쪽 의견이 뭐 너무 달랐어요. 근데 차츰차츰 좁혀 나갔죠. 좁혀 나가서 뭐 거의 그 텀은 다 만족시켰던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하는 금액, 저쪽에서 제시하는 금액도 서로 맞췄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쪽에서 사실은 나중에 많은 양보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 측이 참 고맙죠. 중국 측이 이제 양보를 해줘서 그 굉장히 많이 맞춰서 이제 거의 뭐돈 문제하고 이적에 관련된 문제는 다 끝났다고 저희 생각을 했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29일 날딱 가서 만났는데 30일이 중국은 그렇죠. 그의 시장이 문이 닫히는 날인데 이쪽에서는 10월 5일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그 외국인 선수 쿼터가 있고 그 자리를 비고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게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조금 생겼죠. 생겼는데 저희 바람은 일단 그 김민재 선수를 받아놓고 그냥 이쪽에서는 10월 5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10월 5일까지 외국인 선수 쿼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저희 쪽 생각이었는데 아마 토트넘은 또 예, 그 잘못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또 그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걸 빨리 좀 정리를 해보겠다고 서둘렀는데 뭐한 진짜 마감 시간 중국이 제시하는 마감 시간을 한 4시간 남겨놓고 중국하고 영국 양쪽이 잠도 안 자고 딜을 했어요. 계속 그 조건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기다려줬고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나름대로 뛰고 했는데 결국 안 됐죠. 그래서 새벽 한 1시 반쯤에 그 토트넘 쪽 담당자가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마감 시간, 중국이 제시한 마감 시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나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 관심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꼭 데리고 오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했는데 안 됐죠. 아직까지도. 예, 근데 아마 그 이번 이제 겨울 시장 또는 뭐그 지금 경기 중이라도 김민재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게 현재 그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던 토트넘 쪽 얘기죠. 그런데 이 김민재 선수 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우리 이 영국 땅에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또 경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쪽에서도 제가 판단 근대는 토트넘 쪽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를 좀 백업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아마 김민재 선수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그 손흥민 선수도 한국 선수들이
그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리고 본인이 운동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지만 한국 선수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민재 선수 문제가 아마 그 토트넘 내부에서 얘기가 됐을 때 그 손흥민 선수가 적극적으로 훌륭한 선수라고 칭찬을 해줬거든요. 만일 손 선수가 그런 칭찬을 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이 일이 어디까지 시작이 됐을지.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선수라고 칭찬을 해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토트넘이 그럼 이 선수를 영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컨피덴셜리티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뢰인들에 대한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해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는 컨피덴셜리티 이슈 때문에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물밑에서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소문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소문에 유튜브에 예.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소문이 뭐 전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하고 다른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거는 저희가 가슴이 섭짓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혹시 우리 이 내용이 어디서 센 거 아닌가, 컨피덴셜리티 이슈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리 내부를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에게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엉터리 정보가 나간 적이 없고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고 또 앞으로 곧 이제 새로운 길이 또 하나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선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거는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한 번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듣는 얘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는 그 중국 구단하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구단 쪽에서는 또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많이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계속 취했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를 찾아서 나중에 이제 직접 그 전화 통화하고 그 다음에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좀 의논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되기 전까지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오리무중이었죠. 왜냐하면 양 구단 사이의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선수에게는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보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저희 쪽에서 일을 해주시는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해주시던 분이 중국 쪽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계속 정보를 알려줬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도 우리가 선수로서는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아직 나이는 그렇죠. 어린 청년이죠. 청년이죠. 네. 그 이 어린 청년이 이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뉴스를 매일 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다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마 김민재 선수도 마음고생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김민재 선수에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은 했죠. 그래서 아마 김민재 선수가 나름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좀 방향을 잡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루머 때문에 진짜 심각하게 힘들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 루머 그 중국에 있는 같은 우리 파트너 통해서 그 잘못된 루머들 좀 그만 양산해 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개인 SNS도 닫기도 하고 왜냐면 안 좋은 소리들도 들리고 DM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뭐 그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그걸로 파생되는 기사들이 사실처럼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실처럼 자꾸 되고 그래서 우리 쪽에도 계속 확인을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그래도 그게 너무 하긴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와서 변호사님한테 우리는 이 사실을 토트넘과 중국과 확인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기사나 유튜브에서는 이게 아닌 것처럼 나오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을 확인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토트넘에서 중국 쪽이 좀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고 좀 네. 어려움이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저희가 기꺼이 도와주겠다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분 파트너 예 파트너 분을 접촉을 했죠. 네. 그리고는 고안 쪽하고 다이렉트로 그 얘기가 될 수 있겠느냐 확인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니셜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네네. 먼저 주고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김민재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이런 일을 좀 시작을 해서 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한번 그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중국에 있는 저희 파트너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동안 또 쌓아놨던 그런 어떤 신뢰가 있어서 네. 그분들이 결국 이제 마음을 열고 얘기를 시작했죠. 네. 그 마음 열고 얘기가 시작이 되는 이제 순간 저희가 그 토트넘에다 얘기를 했더니 토트넘에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인스트럭션을 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받았죠. 네. 이제 그걸 받고 받은 걸 이제 중국에 보내고 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이 됐죠. 이제 7월 27일 7일 날 받았고 네네. 제대로 일을 시작한 건 8월 초 지나서 예. 이제 일을 조금씩 시작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위임장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내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걸 서로 조절해 나갔죠. 네네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 서로 트랜스퍼 할 의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사는 있는데 그러면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율해 나가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양측 얘기가 좀 비슷하게 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8월 초에 8월 중순이었어요. 8월 초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네. 8월 중순 지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랬으면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온 얘기들 80%, 90% 이미 끝났다. 1500만 유로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났어요. 전혀 사실 무근인데요. 전혀 그 저희가 제가 어떤 일로 그 토트넘 구단의 그 책임자랑 만났을 때 그분이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같은 한국인이니까. 이게 7월 24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네. 그래서 그런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토트넘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가 누구였는지를 아마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A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토트넘에서는 그 고안 쪽에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뭐 좀 연락을 아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 답이 없었답니다. 아. 예, 아무 답이 없었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지만 예전에 그런 일들 때문에 네. 서로 아마 그 좀 자존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안 쪽에서는 뭐 연락이 와도 일절 대응을 안 하고 토트넘 쪽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왔으면 손흥민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냥 차일피일 시간이 가던 중이었죠. 가던 중에 이제 그 7월 24일 네. 이후에 네. 그 이제 오히려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있고 수많은 그 트랜스퍼 마켓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경험을 가진 회사가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는 이제 첫째는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얻어서 그래서 고안의 마음을 좀 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한국 분들과 중국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유럽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그거를 부탁을 했고 또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중국에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었다는 게 정말 행운이었죠. 네. 예,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이전에 뭐 금액은요
저희가 그 금액을 처음으로 양측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네. 우리가 만든 그리고 예 중국에서 금액이 이 정도였으면 하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에서는 우리가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금액이 왔을 때 저희가 그 금액을 중간에서 조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중국도 설득하고 토트넘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근접시켜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된 다음에는 그 페이먼트 텀즈라고 해서 이거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양측의 의견이 또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우리 동양적인 생각에서는 모든 일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유럽 사람들은 시간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화가 또 한 번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정이 이제 이루어진 게 8월 거의 말이었죠. 그리고 9월 초 들어와서 이제 그 조정들이 이제 거의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중순쯤에 이제 양측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 즉 그 금액과 지불 조건 이런 문제가 이제 거의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7월 달에서 그러니까 7월 27일 전까지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80% 99% 1,500만 유로 뭐 대리인이 가 있다. 뭐 워크퍼밋이 8월에 나올 것이고 뭐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소설입니다. 다 소설입니다. 예. 일부 저희가 들은 얘기로 김민재 선수를 참 안타깝게 하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왜곡된 얘기가 언론 기사에 꽤 많이 나왔죠.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가 지금 신중하게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혹시 이 딜이 실패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김민재 선수가 아마 그런 엉터리 뉴스를 만드신 분들에게 연락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뭐 당신 그 가짠 거는 뭐 그러면 진짜가 뭐냐 진짜를 얘기하라 뭐 이런 역으로 언론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해서 김민재 선수가 마음이 많이 상한 걸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얘기는 대부분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소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1%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족함이 유럽 이적 시장은 10월 5일 오후에 마감이 되고요. 네, 밤 11시. 중국 시장은 9월 30일 밤 11시. 예, 마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선수를 영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를 영입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나가야 되고 또 더 지금 모든 게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안개처럼 어두웠던 이유가 영국 정부가 프리미어리그가 운동장에서 관객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제약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의 구단주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선수를 사오는데 사와서 놀려버리면 계속 주급은 월급은 줘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선수 이적 시장이 좀 늦어졌죠 평소보다. 그래서 사실은 그 10월 5일 날까지 이게 타결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닌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10월 5일 날까지도 거의 근접했다가 안 된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영국에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시장하고 유럽 시장의 그 시간차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적 시장도 좀 가능하면 아시아 쪽, 유럽 쪽 이 데드라인이 마감 시간이 좀 같아졌으면 그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라 그 나름대로는 그 정확할 텐데 A라는 클럽이 B라는 선수를 저기 C라는 클럽에 팔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금액도 되고 이제 페이먼트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다가 이제 그이도 이쪽 마지막까지 갔는데 C라고 하는 그 클럽에서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이게 그 경기장에 관중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수입 지출을 계산을 해봐야죠.
수입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이 친구 사오는 돈을 들였다가 이 돈을 못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를 사와서 그다음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 커버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도 그 결정권자들이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그럼 이번에는 이 선수 포기합시다. 그게 9월 중순에 흔히 일어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9월 중순에 갑자기 구단별로 사고 팔기로 했던 선수들 중에 취소된 경우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토트넘에 있었던 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고요. 특히 지금같이 이런 코로나가 얼마나 또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새로운 팬데믹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외국 선수 쿼터제가 영국에서는 좀 자유롭지만 영국 구단들이 사실은 굉장히 보면 그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잘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산을 하나가 비워줘야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 들어오는데 이 사람을 비워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산인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사가는 사가려고 했던 구단이 어려워졌어요. 빨리 결정을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막 간다고요. 그런 경우 이제 이 구단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 선수를 버리고 이 선수를 데리고 올 건지 아니면 이 선수를 좀 더 시간을 걸려서라도 팔아볼 건지. 그런데 선수들의 몸값이 뭐 그냥 몇천 파운드 뭐 우리 하나로 그냥 한 1,200만 원 하면 아이 그도 뭐 손해봐 그냥 빼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버릴 수는 없고 이 사람을 팔아야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들어와서 그 다음 선수를 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니까 그 외국 선수 쿼터를 비워둘 수가 없어요. 자리를 꽉꽉 채워서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더 좋은 선수가 하나 있는데 데리고 오려면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쉽게 팔고 쉽게 자리를 비우고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모든 걸 그냥 스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이적 시장은 코로나에 의해서 좌우됐다. 물론 이제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토트넘에서 받아서 중국 공안으로 전달했던 이메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클럽 간에 전달된 거라 그런데 그 이메일에 보면 토트넘에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중국에서도 많이 그 이제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메일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저희는 믿고요. 그러면 겨울 시장에 김민재 선수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토트넘도 물론 좋은 그 김민재 선수를 데리고 와 영입해 와야 더 전력을 보강하고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겠지만 유럽 내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번에 아마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구단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결국 이 그거는 말씀이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 토트넘과 김민재 선수가 우선 협상 대상자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네, 예. 마음적으로 그래도 이런 거지. 예, 베이징에서도 확실히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토트넘만이 우선이 아니라 걔들이 분명히 얘기했던 것 기회 데리고 있을 수 있으면 데리고 있고 기회가 돼서 좋은 오퍼들이 있고 좋은 팀들이 있으면 협상을 하겠다. 그 안에 토트넘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제 토트넘이 우선 대상은 절대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확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위험한 거니까. 이번에 저희가 느낀 거는 그 고안의 리밍 단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진짜. 그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끝까지 양보하면서 신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려주시고 또 이게 이제 이번 시즌에는 결렬이 됐는데 결렬이 됐다고 해서 또 그분들이 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러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선수를 위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노력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그 리밍 단장님이나
또는 중국의 고안의 그런 그 이사분들이 그 클럽을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한 김민재 선수에게는 아마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리밍 단장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그 김민재 선수의 장래를 위해서 그 어떤 고집이나 이런 거는 부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이 그 고안의 그 구단주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노력하신 이유를 선수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 한 선수가 훌륭하게 유럽으로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럼 기꺼이 거기에 그 준비를 해주는 게 또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저희도 생각하기에 그 지금 리밍 단장님이 계시고 고안이 지금까지 그런 그 자세를 가져주는 한 아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선수의 입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